때 짧은 기간 동안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고 그다음에 서울 명소나 광화문 같은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시키러 와서 네, 아주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요. 떡국 만들면서 좋았어. 만들 때 약간 어려웠는데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되게 재미있고 맛있었어요. 제 같은 경우는 또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잘 보냈어요. 어머님이 또 이제 명절이라고 음식 많이 준비하시고 해서 이제 명절 정보원이 잊지 않으셨을까. 그래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거 빼고 출근하기 싫은 것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. 가고 싶지 않아요.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표현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반대로 TV 보고 이런 식으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. TV 보면서 좀 쉬는 거? 요즘은 올림픽 때문에 네, 아주 볼거리도 많고 해서 TV 보면서 하루 동안 좀 쉬고 싶어요. 차를 하루 더 내가지고 남들 출근할 때 좀 자려고. 올해 목표요. 직장에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 견제하고. 이번이 6학년이거든요. 마지막 시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학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일단 결혼이 우선이고요. 그다음에 바람으로도 가족들 행복하겠습니다. 조카 한 명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건강한 거예요. 가족 모두 건강하고 소박하게 잘 지내는 거. 남하고 다투지 않고.